보이즈 맨 밑에 그 지적은 국토교통부 장관 쭉 다 모아놨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이렇게 쭉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이제 뭐냐면 공시법령 안기보충 그래갖고 보충 그래갖고 좀 다시 정지 좀 해놨으니까 기본에 기존에 나눠드렸던 암기 코드 있죠? 그거 말고 좀 보충 좀 해놨으니까 그거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하여튼 뭐한 거는 안 외워지는 건 꼭 습자지에다가 복사. 그 암기가 안 돼갖고 그 왜냐면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올해 뭐 작년도 그렇고 되게 많은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갖고 그 얼마나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면 몇 개월 동안 공부도 못해. 손도 안 잡히고 막 하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지나다닐 때도 그냥 이렇게 먹고 하늘 이렇게 이러고 와라 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니 막 그러고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애들 잘 암기하시고 애들 우리가 뭐 무슨 저 이 나이 먹어서 도덕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시험 보는 데는 그냥 붙기만 하면 돼. 뭐 컨닝을 하든 뭐든 붙어야 됩니다. 붙어 그게 중요하니까. 등기는 저 등기법은 숫자가 기간이 1 아니면 3이야. 딱 두 개뿐이 없어. 그 1 그러면 등기법은 1 아니면 3인데 1은 뭐겠어요? 등기법에서 1은 부동산 표시 변경 1개월이야. 부동산 표시 변경 1개월이죠? 등기법. 그럼 3자는 뭐 있겠어? 3. 인감증명 3개월. 응? 3개월. 그다음에 전자 신청할 때 사용자 등록은 몇 년? 3년. 응? 3년. 근데 이 신청할 때 3일 이내에 이유가 없다면 3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보고도 놀랬죠. 내가 그거 두 개뿐이 없는데 그걸 되게 안 해오고 있다는 게 너무 스스로도 놀란 거 아니지. 등기부 보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거기 등기부 보존 있죠? 등기부 보존은 몇 년짜리만 그 5년짜리 있죠? 그것만 5년짜리만 그거 한번 외우라는 게요. 기간나 5년짜리나 외우는 게 뭐예요? 신청정보 신청서라고 써있는 건 그 몇 년이라고 5년이니까 그거 시험 문제에 그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온 게 한 5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건 하나 봐달라는 게. 그 연구 보전, 10년 보전은 안 해도 되는데 뭐만 해보자고. 5년 보전만 그거는 신청서, 신청 정보 나오면 그게 5년이다. 이렇게. 그것만 외우지 않게. 응?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그 인감증명 그 3개월이고 전자 사용자 등록 3개월이고 부동산 표시 변경자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그죠? 그 보전 등기 의무하고 이전 등기 의무는 이건 저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있죠? 특별조치법에 60일간 하라고 하는 건 등기법이 아니라 뭐예요? 특별조치법상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의무 나오는 게 날짜 나오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이것만이라도 좀 봐두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나중에 보고 나중에 보시고 보시고 나중에 꼭 이거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할 수 없이 외워야 되니까 그거 날짜만 뭐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공법보다는 양이 공법의 반에 반도 안 돼. 반에 안 되니까 그 공법 외우는 그 심정으로 그 반에 반 되니까 그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123페이지 그 13번 문제 보시면 자 사실 뭐 이 지적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해야 돼. 거의 다 해갖고 빨리 다 해서 끝내는 게 좋아요. 끝내는 게 좋은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중요하다는 거 있죠. 지본이니 지목이니 그 표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별표, 조금 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덜 중요한 건 세모, 그렇게 보면 됩니다. 덜 중요한 거. 일단 당연히 뭐예요? 13번은 다음 중 법률상 기간에 다른 하나, 기간은 뭐예요? 세모 표시하시고, 세모 표시하시고, 이 보통 보면, 일단 지적 정리 통지 시기 있죠? 통지 시기인데, 문제를 그 법률상 기간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일단 1번을 정확히 하려면, 뭐라 써야 되냐면,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 정지 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부터 15일이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뭐예요? 등록 7일이죠? 정확히 내려면 1번은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 정지 통지 시기 며칠? 자, 15일이다. 15일이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15일 이내까지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내하고 이상이란 말을 붙일 때 보통 몇 번 3번이나 4번이나 5번은 뭐 해줘야 돼요? 자 청산금의 공고죠? 공고하는 기간이죠?
공부하는 기간이니까 이상 계시하는 거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알려주고 계시도 알려주고 공부 기간 하니까 뭐예요? 3번은 15일 이상, 4번은 15일 이상, 5번은 며칠.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축적 변경은 이태백이니까 20일이에요. 이제 답은 몇 번인데? 5번인데 거기 다 답을 보니까 오타가 있던데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해설 안 봐도 되니까. 자, 저기 이 동그라미 2번은 완료신고는 뭐예요? 언제까지 하라는 게 이상해요? 이내 같아요? 이내하는 거, 이내. 에? 이내니까 괜히 해답에 뭐예요? 해답에 그 괜히 뭐예요? 이상으로 써있다고? 이상 아니에요? 이런 쓰덤소리 하지 말고 뭐 하는 거 하고 공고, 어? 공고 알려주는 거 있죠? 공고하는 날짜로 며칠이라는 게 공고하는 날짜 청산금의 공고, 공고, 신자 공고, 개시 개시는 자 이상해, 다 이상 어? 이상이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은 자, 해설 보니까 이상으로 됐던데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 이내입니다, 이내. 자, 그래서 13번은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13번은 5번이 답이다. 13번은 5번이 답이다. 설마 그거 갖고 장난치진 않겠지? 이상을 이내로 고쳐놓고 이내를 이상 고쳐놓고 그거 갖고 장난할 것 같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자, 14번은 주차 중요하죠? 13번은 중요하니까 별표 주시고 자 거기 뭐에 관한 얘기 지금 지본부의 방법이죠. 근데 최종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부했죠. 그 최본번 예외로 뭐예요? 하여튼 최본번 최종본번에 자 이런 식으로 최종 뭐예요? 최종본번에 순번으로 뭐예요? 다음 본번 하는 거 있죠. 다음 본번. 자 그러면 우리가 등신 있죠. 등신 이 신규등록과 신규등록과 등록전화는 자 원칙은 인접지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죠.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최종본본의 다음 본본. 이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사 뭐라고? 도사본본이는 이 본본단을 이끌고 본본단을 이끌고 자 이 단지식은 다른 말로 뭐예요? 블록식 얘기도 하죠? 본본단을 이끌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 자 이렇게 도축지 행정을 했다. 그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최종본본의 다음 본본 있죠? 이 최종본문에 다음 본문이 있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하고 신규등록과 등록전화 이게 아닌 게 뭐라고 분할 아니면 합병은 분할하고 합병은 그런 최종본문에 다음 본문이라는 지분부유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자 최종본문에 다음 본문을 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거기 3번에 뭐예요? 합병 있죠? 분할하고 합병은 그런 지분 방법이 없다. 자 14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14번은 3번이 답이다. 자, 15번을, 자, 물론 이제 거기 14번, 거기 축적 변경, 도축제 행정이니까, 지도학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적이니까, 4번, 5번도 마찬가지고. 자, 15번은 뭐예요? 다음 현행법상 경계 결정 방법이다. 가장 타당한 거랬죠? 자, 15번은 뭐예요? 세모치입니다. 세모치시고. 자, 가장 타당한 거 돼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건물이 걸리게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뭐에 관련해서, 이 경계에 관련해서, 무엇을 경계점, 이 경계점 표시를 뭐예요? 표지를,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예, 경계점 표시를 하고, 이 경계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분할하는 거 있죠? 이 분할하는 것은 판사가, 자, 이렇게 판사가 뭐하다? 이게 도도하다. 예, 그 다음에, 자 매매를 위해서 뭐예요? 매매로 인한 뭐예요?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있죠? 매매를 인한 이전등기 할 때 분할하는 경우하고 불합리한 이렇게 불합리한 뭐예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뭐예요? 지상경계를 시정할 때 있죠? 시정할 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자 요 여섯 가지는 자 어디에다가 말 그대로 이거 토지를 매매하는데 갑이란 사람이 땅 전체를 파는 게 아니라 땅의 일부를 팔고 싶으면 자 일부를 분할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할할 때는 여기다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하라는 게 왜 그래지만이 뭐예요. 이만큼을 뭐예요. 분할해서 이만큼 을 할 때 팔으면 이제 소유권이 바뀌죠. 소유권이 달라지니까 예,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가라. 이게 바로 이제 뭐 이거는 딱 시험 문제 그 14일 때 나왔는데 답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낼 게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판결이고 이게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인데 공공사업일 때 사학도 철천재 구유수 자 이런 지목이에요. 근데 여기 유원지인데 여기 유지에 유지
요게 유진데 이거 요걸 유원지로 바꿔놓고 다음 중 틀린 것 해서 요게 답이었어요. 요게 요게 유지지 유원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한번 내놓고 나서 얼마나 자기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죽었어. 그 다음부터 그 이 문제를 안 내더라고. 어? 어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자, 건물에 뭐라고, 건물에 걸리지 않게 분할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예외가 있다. 이 예외가 뭐라는 얘기니까. 이게 판사가 뭐 하다는 얘기야, 이거. 도도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네 가지가 다 들어가죠. 여기 네 가지 들어가죠. 어? 이거라도 보자는 얘기, 이거라도 확실히 보자는 얘기, 이거라도. 어?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여섯 가지이기 때문에 답으로 낼 게 마땅치가 않아. 그러니까 요거 낼 때, 여기 요런 게 답으로 들어오는 거야, 요런 게. 응? 요런 게 답으로 들어오니까 이해를 하라는 게, 이거. 응? 판사가 도다하다, 이거 외워두자. 그래서 여기,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분할하는 얘기지. 건물에 걸린 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2번이 그 얘기죠? 자, 건물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도로라든가 뭐예요? 국어를 만드는데 등 절대된 부분이 있죠? 절대된 부분에 경사면이 있다면 경사면에 뭐라고 이거 상단부 그게 답이다. 15번에 뭐예요? 가장 그래도 가장 제일 여기서 제일 옳은 게 뭐예요? 이거 2번이다니 가장 타당한 게 2번이다니 그러면 3번은 뭐예요? 3번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자 지역에서 걸리는 뭐예요?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지역에 걸리는 자 걸치는 뭐예요? 토지 경계는 지상 건물에 간통할 수 있다 알죠?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도도 그죠? 자, 4번은 절대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만나면 이렇게 뭐예요? 물하고 뭐예요? 물하고 육지가 만나면 이게 그냥 바다가 아니라면 최대 만수위 바다라면 뭐예요? 최대 만조위 그죠? 절대 평균이란 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세금을 절대 평균적으로 안 거둬요. 많이 거둘려고 노력을 하지. 자,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지상 건물의 경계 자 권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뭐 국가지방자치라는 건 없죠? 그런 말 자체가 없죠. 자 국가지방자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대신청할 수 있죠. 국가지방자치가 취득한 토지는 누가 그 지방자치단체장 있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 가장 타당한 건 몇 번이라고 2번이다. 자 이건 세모 표시하고. 그 다음에 16번은 면적은 중요하죠. 별표합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절대 뭐예요. 면적은 지상에서 면적을 정하진 않아요. 지상에서는 거리를 정하고 면적은 도면상에서 면적을 정합니다. 지상에서는 뭘 정한다고? 거리를 뭐예요. 거리를 측량하고 자 도상에서 면적을 정해요. 그게 틀렸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축척이 1200분의 1이니까 땅값이 싸죠. 땅값이 싸다. 자 땅이 땅값이 싸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땅값이 뭐예요? 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하니까. 땅이 뭐예요?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325.5죠? 아, 와. 326은 뭐예요? 토지대장의 등록 면적이 동일하다. 325.5하고 326.5이죠? 325.5하고 326.5하고 공부에 등록한 면적이 왜? 1제곱미터니까 여기까지 끊죠? 자 이거 뭐예요? 홀수니까 붙여서 짝수니까 뭐예요? 버려서 면적은 뭐예요? 동일하다 등록하는 면적은 동일하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16번은 몇 번이 답이다? 16번은 2번이 답이다 이게 맞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도시개발사업은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 자 0.1 미만일 때는 0.1로 해요 왜? 0.1까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최소 면적이 0.1이 아닐 때는 뭐라고? 0.1로 한다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측량한다는데 합병들 하면 안 되죠?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축척 변경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측정 결과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이 오차 허용범위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답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자, 답으로 나오는 거 중요한 건 등록 전환하고 분할이 잘 나오고 이 축척 변경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내로 하면 전이고 이후라면 뭐라고 축적변경 후라면 뭐예요 후라면 뭘 해야 돼 이거 이내라면 전의 면적을 하고 뭐예요 초과하면 후의 면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내라면 뭐라고 축적변경 후 면적이 아니라 전의 면적을 그대로 하고 자 만약에 초과하면 뭐라고 후의 면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왜 틀렸다고 이내니까 맨 밑에 줄에 뭐예요 축적변경 전이고
만약에 초과라고 하게 되면 축적 변경 후의 면적으로 결정 면적을 한다. 이렇게 이해만 합니다. 자, 17번 중요하죠? 별표하고 지목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하다. 자, 별표 꼭 해주시고. 잘못된 거 나오죠? 잘못된 거 나왔어. 자, 일단 뭐예요? 거기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곳은 뭐라고? 공원이다. 이게, 그죠? 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뭐예요? 묘지공원은 뭐라 했어요? 묘지공원은. 묘지라 했죠?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묘지공원은 묘지다. 자,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기숙사 부지는, 자, 공장 부지 안에 있는 뭐예요? 사업용 뭐예요? 사원용 기숙사 부지는 뭐예요? 공장 용지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나오는 거, 예컨대 뭐예요? 과수원 내 주거부지 있죠? 주거부지라고 써요. 주거부지. 과수원 내 주거부지라든가, 목장 용지 내 주거부지는 지목이 뭐예요? 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장은 뭐가 아니니까, 과수원이나 뭐예요? 목장이 아니라, 근데 뭐도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뭐예요? 자, 묘지도 아니니까,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있는 뭐예요? 사원용 기숙사 부지 있죠? 공장 물어본다는 게, 공장 용지를 한다는 거죠.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용배수가 용이한 늪 같은 지역 있죠? 배수가 잘 안 된다 그랬죠? 배수가 안 되면 뭐예요? 유지고. 자, 4번은 뭐가 답이야, 이거? 왜 답이야, 이거? 자생하면 안 되죠? 과수원은 뭐예요? 집단적으로 뭐 해줘야 돼, 이거? 재배를 해야 돼, 재배. 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단어가. 그 단어가 없으면, 이제 뭐예요? 거기 따져볼 수 있는데, 무슨 단어 때문에? 자, 배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어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갖고 따지는 거. 그게 만약에 없어.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자생이냐, 재배냐. 아, 근데 이제 그 말이 있다면 그거부터 먼저 따집니다.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유지단지.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갈대바 비행장 공동물 나오죠? 잡종률 한단지죠. 그래서 일단 17번은 몇 번이? 17번은 뭐예요?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뭐예요? 18번은 공부에 등록상 기재방법 나오죠? 이것도 이제, 자, 요거는 여러분 세모 표시합니다. 세모 표시. 세모 표시하시고, 가장 옳은 거, 설명적 옳은 거 그랬어요. 일단 1번은 도면에 등록하는 일람도는 기타 공부예요. 일람도는 뭐예요? 기타 공부니까, 거기 색인도가, 지적 공부에 도면에 등록하는 색인도는 도면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고, 도면 번호를 뭐예요? 도면 번호를 나타낸다 써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도면이 있으면, 이 도면의 왼쪽에 있는 뭐 십자가 있죠? 이게 색인 번호에 뭐예요? 번호가 9, 10, 11, 15 이렇게 써놨죠?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색인도예요, 색인도. 이 색인도 안에는 뭐예요? 도면 번호가 써있어요. 절대 일람도는, 그 일람도는 뭐예요? 일람도는, 이건 기타 공부예요. 일람도는 기타 공부다. 지적 공부 아니에요. 이건 기타 공부예요. 등록사항도 아니고. 일람도는 기타 공부다.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경계는 0.1mm. 한마디로 뭐냐면, 이 도면은, 자, 도면은 뭐예요? 자, 이 경계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해요. 근데 제도할 때 이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토지사의 경계는 하나죠, 하나. 하나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한 번 나왔을 때. 0.2mm로 한다고 이게 한번 딱 나왔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그니까 죽었는지 그때부터 안 내더라고. 하여튼 잘 죽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니까 0.1mm로 제도를 한다.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그건 옳은 얘기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3번은 왜 썼냐면 3번 절대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이죠? 지목은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지. 경계점 좌표도표는 지목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변동 일자와 그다음에 뭐예요? 변동 원인이에요. 원인 접수번호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갑구나 을구에 있지. 절대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접수번호는. 자, 대장에 접수번호 없어요. 등기 접수번호는, 자, 등기부에 있다. 그 다음에, 거기 경계점 좌표등 통과는 좌표는 뭐예요? 좌표는 1m 단위가 아니에요. 1cm. 그 1cm 단위로 해야지만이, 어떤 토지에 뭐예요? 어떤 토지에 이 좌표를 계산해서, 이 거리를 뭐예요? 거리를, 자, 예컨대 11m, 11cm, 1cm까지 거리를 산출해야지만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있죠? 0.0까지 면적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m가 아니라 뭐라고? 1cm다, 1cm. 자, 19번은 별표입니다.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하는 걸 모독으로라 했죠? 도면의 등록성을 모독으로라 했죠. 그러면, 자, 일단 18번은 2번이었고, 19번 얘기는 뭐냐면, 도면이니까, 도면에 보시면 왼쪽이 색인도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재. 그 다음에 12 전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자, 12가 뭐라고 이거? 지번. 전이 뭐라고? 지모. 경계 있죠? 경계. 그 다음에 도각선과 수치. 색인도. 그 다음에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 경계점의 위치. 위치이긴데. 자, 보세요. 일단 이동사에는, 이 기억은 이동사에는 대장이 있는 거고. 자, 토지대장이 임야대장. 대장이. 지목 목도장 맞죠? 색인도 맞죠? 면적은 대장에 있는 거고. 건물의 명칭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의 명칭. 대지층, 대지권, 대지층, 대지권 높고요. 경계 있죠? 자, 그 다음에 자합해서 위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에만 있어요. 그래서 답이 뭐라고? 니은, 자, 디귿, 뭐예요? 자, 비읍 있죠? 비읍, 경계, 세 가지, 세 가지.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20번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그 기재방법을 잘못 설명한 걸 써놨죠? 그것도 별표합니다. 별표 두시고. 자, 잘못 설명한 것은 토지의 소재에 나오죠? 아, 독립까지 행정구역 기재하고, 지번은 뭐예요? 자, 임야대장은 지번수사표 산책 붙여야 되고, 지목은 불호상에서 코드번호와 함께 기재하고,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수평면적을, 자, 그 일단 거기 3번에 뭐예요? 잘못된 거 있죠? 대장에는 부호로 쓰는 게 아니죠. 정식 명칭을 써요. 뭘 쓴다고? 정식 명칭을 쓴다니. 정식 명칭. 부호로 쓰는 건 도면이죠. 부호로 쓰는 건 도면이다. 정식 명칭이. 자,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고 제곱미터고 고유번호는 몇 자리고? 19자리.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 표시. 중간에 한 자리는 뭐예요? 대장의 종류. 뒤에 8자리는 뭐예요? 자, 지번이다. 지번. 자, 그 다음에 그 21번은 세모합니다. 세모해 두시고. 세모를 해 두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복구 나오죠. 복구. 지적공부가 불에 타서 뭐예요? 아니면 바이러스 먹어서 없어졌으면 다시 복구하는데 시군구 게시판이죠.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15일 이상을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한다는 건 널리 알려줘야 되겠죠. 하여튼 게시하거나 공고하거나 뭐예요. 그러면 다 이상입니다. 이상. 그 다음에 뭐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그 지적소관청은 작년에 답이죠. 지적소관청이 토지등에 따른 경계를 세례 정할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요. 그런데 작년 시험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뭘 작성한다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자 이번 복구할 때는 그 복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대장이 불에 탔다. 자, 이렇게 토지대장이 화재로 탔다든가 바이러스 먹어서 몇 시 됐다 하게 되면 이 오른쪽의 소유권 사항은 미등기라면 뭐예요? 판결서예요. 자, 그 다음에 기등기라면 뭘 갖고? 등기부 갖고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자 다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장을 다시 복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거기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 갖고 복구한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지정학적 식량, 도시개발사업이죠? 지정학적 측량 또는 뭐예요? 축적 변경에 의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등록한 뭐예요? 지역에 소지를 한다. 맞죠? 그 다음 5번이 왜 답이냐면, 자, 거기 소관청 얘기 나오죠? 맨 밑에 전담관리기구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암기방법에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몇 가지를, 6가지 모아놨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토지에 지적제조사,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구축, 그 다음에 관리기구, 네 번째가 그거죠?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 사람은 소관청이 아니라 누구라고. 국장이라고 했죠? 국장. 그거 이제 외웁니다. 그게 꼭 그 국장이냐 시도지사, 시도지사 하면 반지 추천이니까. 그게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꼭 나오니까. 그 암기해야 돼, 그거. 암기 안 하면 그 생각 안 나. 그 암기해도 시험장에 가면 아침에 생각 안 나고 밤에 생각 나고 우리를 떨게 하는데, 그거 암기해야 돼. 그거 아니 그런 거 나와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지. 뻔한 건데. 뻔한 거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번은 5번이 답이다. 21번은 5번이 답인데. 자, 이렇게. 자, 19, 20, 21번. 자, 20, 21번은 아 20번은 뭐예요? 3번이었죠? 20번은 3번이고. 자, 21번은 뭐예요? 5번이 답이다. 누가 아니라고? 소관청이 아니라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교통부 장관이다. 19번은 5번이었고, 19번은 5번이. 자,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토지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거랬죠? 가장 타당한 거 별표합니다. 별표 두시고 가장 타당한 거 했는데 신계등록 시 등기자료, 신계등록은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죠.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 없으니까 당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바다는 90일이에요. 바다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바다는 다른 것들은 뭐예요? 사유 발생할 날부터 60일 그런데 이 바다는 자 일반 개인이 토지가 바다가 된 건지 눈에 보여 안 보여? 모르잖아. 에?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네 땅이 뭐가 됐다고 바다가 됐다고 통지를 받고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혹시라도 뭐라고 자 바다 토지가 바다가 된 날부터 60일 하면 90일 하면 말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아 내가 이제 세종시는 바다도 여기서 바다 보려면 어디 가야 돼? 아 대천 가면 되겠구나. 대천 가려면 좀 대천 가려면 멀다. 이 대전 들려서 이렇게 가려면 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세종시에서는 동쪽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서쪽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도 동쪽이 빠르겠다. 이쪽은 저기 그 태백산맥 그런데 저기가 있어갖고 산 뚫고 가려고 그러면 거리가 그래도 이쪽이 육지가 아, 교통량이 하여튼 그럼 잘 모르겠다. 거리는 몰라도 그래도 여기는 잘 막힐 거 아니야. 이게 차가 많이 유동인가 많으니까. 여튼간에 얘기하는 골자는 뭐라고 바다가 안 보인다는 거야. 여튼간에 그러니까 절대 바다가 된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뭐라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통지가 좀 더 그 이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3번은 꼭 등록전화는 지목변경을 꼭 해야 돼요. 지목변경 안 해도 돼요. 하나만 지목변경.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하면 지목변경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무엇이도 지목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지목변경 없이. 그다음에 자 거기 그 4번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죠? 이거 지목변경 며칠 60일 그게 맞는 답이다.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지. 자,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토지 표시와 그 소유자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22번은 답은 몇 번이 4번만 옳다는 게 4번만. 자, 23번 문제는 다음 중 뭐예요?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거 있죠? 아, 이것도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은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계류서가 아니에요.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자, 뭘 정리할 때는, 이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뭐예요? 정리 계류서를 작성하고, 이게 뭐예요? 소유자 표시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계류서다. 소유자 뭐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뭐예요?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소유자 정리의 결의서를 작성한다. 자, 토지 표시가 소유자 결의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뭐예요?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정리할 경우 언제나 소유자에게 예, 지적 정리 사실을 통지한다 그랬는데 절대 뭐예요? 자, 소관청이 공부를 정리할 때는 언제나 소유자한테 뭐 하는 거이고 언제나 통지하지는 않는다. 그죠? 왜? 지적 공부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통지 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사항은?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는 뭐가 아니라고? 통지 사항이 아니다. 소유자 정리는. 자, 토지 표시만. 자, 그 다음에 지번. 자, 이게 소재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잡혀있죠? 그런 거 바뀐 거에 대해서만 통지해주지.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통지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영속성의 원칙에서 변경할 수 없다. 써있는데, 영속성의 원칙은 그건 뭐예요? 지목 변경 원칙, 아, 지목의 설정 원칙이에요. 자, 영속성의 원칙 뭐라고? 지목 설정 원칙이에요. 지목 설정.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되지. 일시적인 거나 한시적이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근데 4번 지번이 5의 4, 6, 6의 2. 자, 6의 2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요. 6의 7, 8로 진행할 경우에 4필지를 병행할 경우, 자, 지번은 뭐라고? 지번은 뭐예요? 원칙이 뭐라고 인지 6으로 뭐예요? 6으로 뭐라고 결정한다 이렇게 써있죠? 결정한다. 근데 거기 신규등록의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결정은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 틀렸죠? 그럼 뭐예요? 가장 옳은 건 몇 번이에요 지금?
4번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 집원이 5에 4, 6, 6에 2, 6에 7로 진행할 때, 합병, 만약에, 자, 합병할 때, 만약에 소유자가 뭐 하면,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걸 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아니라면, 가장 빠른 뭐예요? 합선지, 선순위 집원이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6번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죠? 근데 꼭 그 말 중에 뭐가 나오면,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그런 단어가 나오면, 건물 있는 집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 번호를 주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대로 몇 번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6번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24번은 뭐예요? 대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을 때, 자, 24번은 뭐예요? 세모 표시합니다. 세모 표시. 자, 세모 표시 하시고, 왜? 너무 쉬우니까. 자, 그래서, 네 가지 공공사업, 사학도, 철천대 이렇게 지목이 있죠? 지목이 사학도,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이렇게 써놨죠? 등 써놨죠? 이 지목이 모여있는 것 중에 유원지는 안 들어가나 그거는 확인하고 나머지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싹두면 아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시행자가 대인청. 국가지방자치가 취득한 것은 뭐예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대장.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그래서 3번과 5번은 같이 묶어도 되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그래서 4번은 뭐예요? 채권자 대인청은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아, 이렇게 생각해. 민법하고 오버랩 돼갖고, 아, 지상권자가 자기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틀리지 말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그래서 어디 못 가니까 어떤 분은 계속 뭐예요? 계속 그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아, 그냥, 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 생각을 자꾸만 얘기를 해갖고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천 쪽에 어떤 분은 공무원 좀, 고위공무원 해갖고 이제 시험 보러 왔는데 본인의 그 경험담을 생각해서 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얘기해요. 그래갖고 한 3년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면 그 답을 본인이 다 풀어놓고 아,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이거 고쳐. 나중에 끝나고 보면 맨 처음에 찍었던 게 맞아. 합격이야. 근데 꼭 앉아갖고 뭐 그거 저 시간 남는다 그거 고치다가 그 한 3년 떨어지니까 거기 같이 이제 후배 하나가 형님 요번에도 만약에 시험지 고치면 형님하고 의절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냥 자기가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다 보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자기 혼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못 고치게 그래서 붙었어. 하여튼 그래서 그 법대로 해야 되지 자꾸만 뭐예요 본인 생각 있죠.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다 하면 뭐 끝나는 거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대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됐을 때 몇 번이 답이라는 얘기니까 4번이 그런 건 없다. 4번이 그런 건 없고 자, 24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그래서 23번은 몇 번이었고 23번은 뭐예요? 4번이죠? 23번도 4번이고 24번도 뭐예요? 24번도 4번이 답이다. 자, 넘기겠습니다. 2회로 넘기겠습니다. 2회로 넘기겠습니다. 1회로, 23번에? 3번? 23번에? 거기서 봐. 지금 뭐야? 23번에? 가장 오른 거? 그러면 이게 지금, 요게 오타가 있는 거 고치세요? 하여튼 정답하고 비교해서 오타가 있는 거 있죠? 그건 알아서 고치세요, 그거.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그 간복 넘기다가, 해답을 잠깐 보니까 거기 몇 번에 2회 23번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23번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답이 안 틀렸나 23번 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내가 잘못 봤다 하여튼 가다가 답이 틀린 거 좀 있어요. 가끔가다 있으니까 그건 내가 고치라면 고쳐요. 그거 나중에 알아서 고치세요. 자, 2회를 보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보시면 거기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범사 용어 얘기죠. 용어는 뭐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세모만 해줍니다. 1번은 세모만 해두시고 1번은 세모 해두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뭘 말한다? 거기 경계점이라고 하는 건 뭐로 끝났으니까 점유로 끝났죠? 점유로 끝났으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뭘 말한다고? 경계점 하면 점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선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뭐예요?
경계점이 아니라 경계를 얘기하겠죠?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경계점을 뭘 말하는데, 경계점은 점을 말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자, 토지와 토지에,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구획하는 뭐예요? 선의 굴곡점으로서. 자, 이렇게 뭐가 나오면, 경계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도의 형태로, 지족도나 임야도에 뭐예요?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표에 뭐예요? 좌표. 좌표 형태로 뭐예요? 형태로 등록하는 뭘 말한다고? 점을 말한다. 그렇죠?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말한다. 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또 옳은 것 했는데 1번 것 때문에 틀렸죠? 자, 절대 2번에 뭐예요? 2번에 토지의 이동이라 하는 것은 뭐가 나오면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니까 절대 누가 토지 표시지 이 소유자 표시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3번 추적 변경은 뭐예요? 추적 변경은 자 세금을 더 많이 거들라고 비싼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절대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도면 그냥 도면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추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한다는 얘기예요. 추적 변경은 축적 변경은 어디에서만 한다고? 지적도에서만 한다, 지적도. 그냥 도면이 아니라, 도면 중에서 뭐예요? 지적도다, 지적도.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지번부의 지역은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니동 또는 뭐예요? 이해준한 지역, 섬지역이죠, 섬지역. 니동, 니동이지, 이거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은 뭐예요? 행정은 법정 니동이지, 행정은. 행정은, 행정 니동은 뭐냐면, 여기가, 저, 어진도, 쌍, 종촌동이죠? 종촌동. 어? 종촌동. 종촌 1동, 종촌 2동 그렇게 있어요? 1동, 2동 그렇게 안 나눠졌어요? 그냥 종촌동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지금 머리가 복잡시켰는데. 하여튼 그냥 종촌동이죠. 1동, 2동은 없죠? 큰 데 가면 뭐예요? 큰 데 가면 무슨 뭐 쌍문 1동, 쌍문 2동 그렇게. 봉촌동, 봉촌, 신림 1동, 신림 2동 있죠? 그 1동, 2동을 나눈 건 장인의 편의에서 뭐예요? 어? 왜?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1동 동사무소, 2동 동사무소 이렇게 옛날에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건 행정동이고 그냥 그 종촌동 딱 하나 정해놓은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법정리동이에요. 법정리동. 그 얘기죠. 행정이란 말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5번이 옳은 것 같다. 왜? 자, 연속절업절한 건 자, 출시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뭘 하지 않냐고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맨 아래줄에 뭐예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나오죠? 있는 그러면 측량, 자,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없는, 없는 그런 도면을 말한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몇 번? 5번이다. 5번이 답이다.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2번 문제는, 자, 거기, 지목, 아, 중요합니다. 별표 해두시고. 자, 옳지 못한 거 그랬죠? 자,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황모자, 습지, 임야단. 임야도에 등록할 때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뭐예요? 자, 지목은 뭐로 한다? 임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병원이나 백화점 등의 그 병원이나 백화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주차수소를 유발하는 부지인 거니까 만약에 병원에, 병원에 뭐예요? 병원에 있는 병원 내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그 주된 용도를 취소해요. 근데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왔어요? 부근, 부지 인근에 설치돼. 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있는, 이렇게 나오면, 이 부설 주차장. 그러니까, 이 부설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설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설 주차장 앞에, 어디, 아, 예컨대 뭐예요? 자, 그 병원 내, 예, 병원 내 뭐예요? 병원 내, 자, 병원 내. 이 내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뭐예요? 이건 그 병원이니까 대입니다, 대. 예? 그런데, 자, 만약에 뭐라 나오면, 시설 뭐예요? 부지 인근에 뭐예요? 이 부지 인근에 설치된 뭐예요? 부설 주차장. 이건 진짜 주차장이다. 이건 진짜 주차장이다. 그 얘기죠. 어? 그래서 뭐가 나왔으니까, 병원이나 백화점 있죠? 백화점 등의 부지 인근에, 백화점 내 부설 주차장은 뭐예요? 백화점이니까 대예요. 근데 뭐라고 됐으니까, 시설물 등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뭐예요? 진짜 주차장이다. 그 진짜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에? 자, 지목을 쓸 때, 주자로 쓰는 건 주유소죠? 주유소용지죠? 주차장은 뭐로 써야 돼? 차로 써야 돼, 차로 써. 어? 그 얘기지. 그래서 2번에 옳지 못한 건 2번이다. 자, 뭐예요? 주차장은, 지목을 뭐로 쓴다는 얘기예요? 차로 쓴다는 얘기예요. 주로 쓰는 건 뭐예요? 주유소용지다.
자, 하나. 자, 거기 3번에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나오죠? 인간관광 수로, 소규, 규 나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자, 국어다, 아니 국어. 구자로 쓴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조건을 하지 아니하고 임야인 토지에 허가된 채석장의 부지는 뭐예요? 잡종지를 할 수 있어요. 인상,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잡종지가 아니죠? 그 임야는 뭐, 임야, 그냥 임야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학교 교사, 학교 건물계 접속된 부설 시설 부지는 뭐예요? 학교용지 맞다는 게. 옳지 못한 거 몇 번? 2번이고. 3번 면적에 관한 얘기죠? 연습하죠? 이거 별표합니다. 별표 두시고, 면적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어요. 1000분의 1이니까 뭐예요? 땅값이 싸죠? 땅값이 싸니까 229.45단 이게요. 그래서 1000분의 1은 땅값이 싸다. 그래서 295.45죠? 229.45단. 자, 229.45단. 여기까지죠? 그 0.5도 안 되죠, 이건. 0.5도 안 되니까 뭐예요? 버려서 얼마라고? 229단. 219. 그 다음에 경계점 잡힌 것뿐은 뭐예요? 비싸죠? 230.5입니다. 230.5. 그래서, 자, 축척이 500분의 1, 경계점 잡혀둔 거 500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자, 그, 230점 얼마? 5죠? 230.5. 230.5 맞아요? 230.5 맞죠? 그럼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소점 아래까지 끊죠? 자, 홀수죠? 얼마? 230.6이다. 230.6이다. 그 다음, 축척이 600분의 1도 뭐예요? 비싸죠? 자, 그러면 이게 0.1이 안 되면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0.1로 한다는 얘기죠? 비싼 토지는. 0.1이 안 되면 0.1로 한다.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1은 뭐예요? 최소 면적이 1이니까, 1도 안 되면 얼마로 하라는 얘기니까, 1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경계점 잡혀서 시행지역의 면적이 얼마가 됐어요? 100.15제곱미터죠? 100.15제곱미터. 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자, 100점 뭐예요? 1, 5제곱미터다.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소점 아래까지죠? 근데 이게 홀수죠? 올려라는 게 얼마? 100.2입니다. 100.2.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이다. 그 다음에 다음 공유주의부의 등록사항 좀 틀린 거 그랬는데 이거는 세모합니다. 이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요즘 답은 지목과 면적 4번보다는 대지권 뭐예요? 비율이죠? 대지권 비율. 그런 게 답으로 나오고. 올해 뭐예요? 올해 지금 저 감점평가사 문제에서는, 자, 우리 대장에 있는 다음 중 경계점 잡힌법의 등록상이 아닌 거 물어봐갖고, 자, 그 맨 아래 개별공시지가 있죠? 대장에? 그게 답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요즘 또 그 토지동 사유 있죠? 그건 또 대장에 있는 거니까. 그 대장은 꼭 외워야 됩니다. 대장은. 자, 그래서 공유주의부의 등록상이 아닌 것도 하면 몇 번이다? 4번이다. 아니, 4번. 자, 그래서 3번은 5번이고, 3번은 몇 번이고, 3번은 뭐예요? 5번이고, 4번은 몇 번이고, 4번이다. 자, 5번을 보자니까, 5번. 5번 보자. 자, 5번은 별표 드시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랬죠?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의 필지변 면적 결정은 도면에 따라야 된다. 도면에 따라야 된다. 좌표에 따라야 된다. 좌표에 의한다. 좌표에 의한다. 좌표. 그래서 우리가 그 축척이 500분의 1을 도면을 보면,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을 보면, 이 축척이 500분의 1 도면, 하단 왼쪽 있죠? 오른쪽 하단 부분 이 아래,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의 측량은 좌표 갖고 하는 곳이지,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리냐면 절대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하는 거지 절대 뭐예요? 전국적으로 작성하지는 않는다. 도시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지역 있죠? 사업지역. 사업지역. 자, 지조학적 측량 있죠? 그 다음에 축척변경을 경위 측량 방법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하는 곳이지 절대 뭐라고 이거? 자, 어디처럼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방금 얘기한 게 그거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주는 토지는 지저학적 측량 또는 뭐예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토지에 한한다.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뭐예요? 4번은 축척이 대부분이 500분의 1이죠. 500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함께 비치하는 건 뭐예요? 토지대장과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경계점. 좌표 눈도표 있죠? 이 좌표 뭐예요? 좌표 눈도표를 함께 비치한다는 얘기. 요 세 개를 함께 비치하는 거지. 임야 대장하고 뭐가 아니에요. 임야 대장하고 임야도가 아닙니다. 어?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6번은 기간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죠? 기간에 대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별표합니다. 별표 드시고, 이 축적 변경은 왜 이럴 수 있어요? 축적 변경, 뭘 왜 이럴 수 있고. 축적 변경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태백의 3선 이하 15야 달 밝은 밤에, 20일 이내 뭐하고 이거, 20일 내에 사랑하고, 각각 청산해서 6개월 살다가, 청산해서 얼마 살다가, 6개월 살다가, 뭐예요? 1개월 이내에 의 찢어졌다 써있죠? 그래서 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6번은, 1번 있죠? 1번. 6번은 뭐예요? 1번. 1번에 무슨 내용인데? 자, 틀린 거. 축적 변경에 한 소관청이 청산금을 사출할 때는, 청산금의 결전, 청산금이 돈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냥 축적 변경 하겠다고 뭐예요? 공고하는 것은 20일이고 이태백이고, 청산금 돈이니까, 노래방 가서 돈 내니까, 15야 밝은 둥근다 노래 부르라니까 뭐예요? 그 청산금 얘기하면, 15야 밝은다 그게 15일이다, 15일. 자, 그러면, 아까 1번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봤으니까, 기억이 나나 보다. 15일 날짜가 15일 나오는 게, 아까 뭐뭐 있다 그랬어요. 예? 네, 계시 공고. 계시 공고? 계시 공고. 하여튼, 그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튼 간에. 예? 네? 그, 청산금에 대한 15일. 자, 뭐예요?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 예? 네? 그 다음에, 뭘 공고해? 청산금에 공고, 그게 공고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접수 15일. 접수 15일.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했다고, 시행이나 뭐예요? 완료 신고로 15일 이내. 예? 네? 그 얘기죠. 아, 지금, 왜냐면, 참, 우리 머리가 우수한 게 뭐냐면, 이 우수해갖고,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자꾸만 까먹어. 개운하게 해.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꼭 생각이, 그 아침에 생각이 안 나. 밤에 나, 밤에.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제 가다만 딱 보면서 뭐, 부들부들 떨구르지 마시고, 미리미리 자꾸만 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자꾸만 그 신경 써야 돼요. 내가 기억이 나도록. 지금 주기가 있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면, 제가 보통 제일 기억이 잘 나는 게 한 일주일 전권은 기억이 좀 나요. 네, 긴장을 했으니까. 한 달 전권은 까먹어 또. 까먹으니까. 이 주기를 맞춰갖고 지금 30일 남았으면 이제, 자, 며칠로 이제 한 보름 보고, 그 다음에 뭐야, 7일 보고, 5일 보고 있죠? 한 4, 5일 보고, 그 다음에 한 이틀 간격, 이틀 정도로 내가 만약에 공법 본 지가 한 3, 4일 됐다. 생각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잘 안 나. 그 군데군데. 그 저희가 파편이 빠져 또. 꼭 중요한 데만 빠져. 희한하게. 꼭 중요한 것만 생각 안 나. 이렇게 꼭 무슨, 뭐냐면, 꼭 이렇게 변성 일어난 것처럼 여기만 딱 그 중요한 것만 생각이 딱 머릿속에 안 나고. 그 앞에 거 다 기억나도. 그 기억을 출연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훈련해서.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거기 그게 20일이 아니라 15일이고, 그 다음에 2번이 15일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그죠?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말소통지를 받는, 그게 그 말소통, 다른 것은 뭐예요? 사유발생인데 이것만 꼭 말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에요, 이거. 90일이에요. 만약에 등록발사자는 뭐예요? 직권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시군구 게시판에 15일 있죠? 일필질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되면, 용도가 다르게 됐죠? 60일에 분할인청 하여야 한다. 왜? 이건 의무가 생긴 거니까.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6번은 1번이고, 7번은 등록 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임야도에 등록된 얘기 나오면,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있다야.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적소관청은 소유자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뭐예요? 등록 전환 신청할 때도, 자, 어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근데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왜 3번이 틀렸냐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7번에 3번이 왜 틀렸냐면, 거기 딱 봤을 때, 뭐라 써 있어요? 지적 측량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 써 있죠?
측량을 의뢰하지 않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답으로 나오는 게 합병 아니면 뭐예요? 지목 변경이에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 이제 등록 전환은 당연히 뭐예요? 측량을 해야 돼요. 왜? 아, 임야 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꾸는데, 아, 토지 대장이 만약에 축척이 500이나 600 쪽으로 가게 되면 임야 대장 있을 때는 축척이 3000과 6000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항상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최소 단위가.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0.1로 가야 되겠죠? 그 측량해서 거리를 어디까지 해야 돼, 이거. 1cm까지 좌표로 만들어야 되니까. 반드시 측량이 필요해, 등록 전환할 때. 응? 그래서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종료됐음을 증명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거나, 당해 서류가 그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어서 소관청 확인 나오죠? 시도지사가 확인이 아니라 뭐예요? 소관청이 확인을 하면 굳이 안 내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등록 전환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관할 뭐예요? 등기소에 지체 없이 뭐예요? 촉탁하면 되며 해당 임야대장이 토지대장을 없애졌죠? 임야대장이 임야도의 등록상을 뭐한다는 얘기니까 말산다 맞는 얘기다. 응?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8, 7, 8번부터 좀.